전장품, 전기전자 제품이 50% 비중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평균으로 따져도 지금 한 45%, 거의 50%에 육박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점점 더 전장품의 사용 비중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공항 내에서도 이러한 융합, 건설 산업과 RFID가 결합, 조선 산업과 IT가 결합해서 IT 기반 선박 토탈 솔루션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의 융합으로 계속 가게 된다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나가서는 물론 이제 자기 분야도 굉장히 철저하게 섭렵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다른 분야하고 같이 일을 한다든지 멀티디스플리너리한 연구를 한다든지 그러한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사회적으로도 선배고 해서 기왕 뵌 김에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또 잘 실천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제대로 실천 못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런 다짐을 매일 아침 한 번씩 하고 하루를 시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건가에 대해서 혹시 참고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별로 머리도 좋지도 않고 갖춘 것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딴 사람보다 30분 덜 자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30분 덜 잤더니 잘 됐냐라고 물으시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5시간 반 자다가 요새는 작년부터는 5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것은 좀 아무래도 나이 들고 해서 운동 시간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이 드니까 잠 안 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침에 그래도 운동 좀 한 시간 하려고 해서 이렇게 수면 시간을 5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회생활 한 1회 이후로부터 좀 지키려고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지인 인사 대천명 너무 자주 듣는 아주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 같습니다만 역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리자 최선을 다하자 그 다음에 그 최선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2500년 전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일일신 우일신 매일매일을 새롭고 또 새롭게 살자. 2500년 전에 매일매일을 새롭게 살았으면 지금과 같은 스피드 시대 같으면 사실은 분초를 새롭게 새롭게 살아야 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늘 좀 다짐을 하면서 사는 생활을 하다 보면 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패러다임 변화를 읽어라. 이것은 조금은 좀 특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정도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 기여를 하려면은 작은 변화가 아니라 아주 큰 단절적인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영향을 키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뭐 책도 읽기도 하고 딴 사람 얘기도 듣고 합니다만 이런 정도의 영향은 아직 못 갖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마시고 길게 봐서 긴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간에 그 다음에 직장의 동료 간에 뭐 승진의 문제에 있어서 뭐 학업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뒤처지는 것 같아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다 되돌아오게 된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것이 양보나 베푸는 것이 내가 뒤처지는 길이 아니라 언젠가는 인생을 살면서 전부 이자까지 쳐서 되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물론 그 이자를 미리 계산하고 하시는
마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일에 목숨 걸자. 작은 일을 제대로 안 하면서 큰 일을 성사시킨다. 저는 그런 케이스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작은 일이냐? 뭐 여기 기상학자가 얘기한 나비 효과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아마존에서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바람의 물결을 일으켜서 텍사스에 와서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그런 작은 일이 결국은 큰 결과를 낳는. 예. 그래서 작은 일은 결코 사소하지 않고 근본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일이 많다. 그러니까 그 근본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큰 일은 오히려 제절로 하게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전문 분야는 확실히 다른 사람만큼 해야 된다는 것은 물론이고 꼭 의학은 잘 하시고 졸업을 하시고, 혹시 졸업 탈 때까지 준비가 안 됐으면 지금부터 그냥 오늘 저녁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연구원이건 뭐 세일즈맨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어디를 가도 외국 사람하고 상대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충분히 자기 표현을 하고 뭐 회사를 소개하고 내 하는 연구를 소개하고 그럴 수 있는 역량을 가지기 위해서 뭐 영어는 좀 기본으로 하시는 게 좋겠고, 우리나라 같으면 중국어하고 일본 두 개 중에 하나는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지런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잘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루에 꼭 30분씩은 의학 공부를 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5년만 계속하시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평생이 편해집니다. 나중에 나이 들고 하면 그런 의학이라는 건 좀 어려워지거든요. 네, 오늘 주로 이제 반도체에 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도전해 볼 만한 그러한 아주 재밌는 분야기도 하고, 또 그리고 우리나라로서도 이것을 끝까지 가져가고 이제 세계 제2위의 위상을 갖추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노력해야 될 그러한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